뭐지? 약간 닮았는데? 아까 그 사진이랑?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박성주 키우기 시작합니다. 저번에 그 박병장 기억하시죠? 네, 이거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이 이제 21살에 인터넷 방송 하다가 군대를 갑니다. 거기서 축구를 잘하는 이제 선임을 만나요. 근데 그 선임한테 축구를 배웁니다. 거의 뭐 군 메시로 활동하다가 이제 병장되고 전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병장 때 축구하던 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거의 이제 병장 축구밖에 못하는 일단 저하고 똑같이 생긴 선수를 만들 겁니다. 딱 보니까 약간 지금 이 턱주가리가 이름 성주. 저는 이제 184.67인데 반올림 해야지. 응. 85. 공격수고 위치는 중앙. 아, 옛날 군대 사진으로 해야 되는구나. 맞네. 맞다 맞다. 와, 이거 야. 아, 그 여러분들 그 얼굴 하나만으로 일진된 썰의 얼굴이 딱 저 얼굴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약간 이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얼굴은. 아, 드디어 이제 박성주. 성주의 대모험. 아침 구보로 단련된 스태미너. 그리고 근력 단련 시간 때 무자비하게 펌핑을 했습니다. 난이도 전설. 전설 일단 한번 해보자. 자, 오케이. 선발. 상대는 토수. 야, 한번 해보자고. 밑에 아니 너무 올라가. 잘하는데 울산이었는데. 박주호. 그렇지. 야, 할만한데 전설. 와, 이게 어시스트라고? 개꿀. 야, 뭐야. 울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1어시. 뭐야, 여기서 찼는데 제트디. 와, 오졌다. 와, 자, 박성주. 아, 이거 좀 빡세긴 하다. 전설. 와, 계좌. 야, 뭔데? 이동경 레전드인데, 여러분들? 나 뭐해, 근데, 그리고? 야, 내가 스트라이커인데? 아, 첫 경기. 어시스트도 솔직히 이게 내가 이게 어시스트라 하기에도 좀 미안할 정도였어. 성주야, 너 이러려고 군대에서 열심히 축구했던 거 아니잖아. 너 한번 골 넣어야 돼 지금 여기서. 좋다. 채트디. 야, 보여주자 동경아. 동경아, 너랑 보여주자. 좋다. 그거야. 그거. 야! 좋았다. 때려야지. 아쉬워. 성주야, 부끄럽다. 아쉬워. 동경아, 동경이 하고 나랑 그 동경이. 아, 동경아 미안. 좋았다. 성주, 원래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그렇고, 원래 처음에 원래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필요해. 그래야 성장한다. 좋다. 이게 지금 기회야. 성주야.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거 여기서. 야, 너 포항으로 돌아가고 싶니? 자, 가보자. 성주야. 좋아. 야, 여기까지 잘 끌고 왔어. 성주야. 좋아. 야, 여기까지 잘 끌고 왔어. 성주야. 아! 안돼. 조현우. 좀 내려와서 받아줘. 그렇지. 야, 쭉 달려. 제발 형님, 제발 이겨내 성주야.
마지막! 아 이걸 끝내! 이걸! 아... 아 오히려 떨어지길 잘했어. 어, 훈련하면 돼. 슛이 너무 낮다. 근데. 야, 근데 아첨은 진짜 이겨야 되는데. 야, 특히 또 일본 팀하고 하는 거면은 요거는 또 진짜 지면 안 되는데. 오, 좋았다. 이거지. 그거지. 어, 그거지. 그거지. 성주야, 제발. 아, 제발 뺏기지 마봐. 아, 제발, 제발. 오, 좋아. 피지컬 좋아. 오, 좋아. 성주야! 오, 좋아. 성주야! 오! 좋댔다. 아, 감독님 개빡치셨을 것 같은데. 광저우네. 아, 조졌다. 아, 여긴 좀 빡세지 않나? 아, 압박이 너무 심하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잘 봤어. 야, 뒷공간 좋았다. 오, 아, 뭐야? 그건 좀 오! 오! 오, 아, 뭐야? 그건 좀 오! 오! 한 골 더? 한 골 더? 한 골 더? 아니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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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드디어 이제 시즌 시작인가? 아 이제 시즌 시작 K리그 시작되네. 첫 경기 FC 서울 서울대 울산의 경기 빅매치거든요. 오스마르 오 주맨 그쪽은 주맨 여기는 성주맨 이거지 이거지 성주맨 아이씨 까비 아 개까비 너무 아깝다. 좋았는데 야 이거지 동경아 니가 살면 어떡해. 어? 들어갔네? 잘했어! 동경아! 동경이 나이스! 와 나이스 어시스트 그거지 제프디! 아쉬워 아 그래도 어시스트 하나 했다. 만족 만족. 자 이거 마지막 경기 한번 갈게요. 알히랄 나 필터 낀 것 같아 하면 어 페널티킥 나주가 나주가 이거 나주가 이거 내 스트라이커인데 어 그냥 넣어보자 어 나야 어 좋겠다 이건 기회야 이게 감독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야 자 왼쪽 왼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아! 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이거 이거 어 못 넣을 뻔했잖아 하마터면 어? 오. 오 좋다. 가자, 성주야. 가자. 야 버텨내, 버텨내, 버텨내. 잡지 마 이 새끼야, 잡지 마. 아. 장현수? 아, 장현수구나. 그 장현수였어. 야. 이 축구 알려준 군대 선임이 바로 이 김동훈 감독님이셨어. 나이 차가 말. 괜찮아 나는 한 골 넣었으니까 야 근데 이거 좀 부럽다 어? 어떻게 저런 슛을 때리지? 와 난 저 언제 저런 슛을 한번 때려보나 쉽지 않구만 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